어떤 경력을 통해서 발표하실 거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짚어본 서울행정법원 말고도요. 여기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감찰위도 오늘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검찰과 징계 절차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오늘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질문을 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려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어제 신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검찰 조사 자체에 있어서의 그 절차 진행과 있어서도 적법조사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있다. 따로 발표해 주시나요, 그러면? 네. 어떤 경력을 통해서 발표하실 것인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외부위원이 포함된 11명 가운데 7명 정족수 채워서 3시간 만에 결론을 냈는데 여기서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는데 핵심은 또 만장일치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할 때 먼저 사전에 외부 인사 등과 함께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과연 이게 감찰거리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게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에 감찰위원회를 기본적으로 거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3일날 이 내부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즉 감찰위원회를 임의조항으로 바꿔버렸어요. 즉 감찰위원회를 그냥 열어도 안 열어도 되는 조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아마 뭐 사전 포석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감찰위원들 중에서 주로 민간위원들 위원장을 비롯해서 민간위원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기본적인 헌법적 질서에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오늘 10시에 이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정족수가 된 7명이 소집이 됐는데요. 생각과 달리 한 3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어요. 뭐 점심도 안 먹은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양측의 지금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금 박은전 감찰 담당관, 뉴욕 감찰관, 그다음에 대전지검으로 내려간 이정화 검사까지 나와서 거의 대질신문 수준의 지금 논박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뉴욕 감찰관이 왜 그러면 감찰을 보고 못 받았는지 또 이정화 그 검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박은전 이 감찰 담당관이 이 자신의 보고서에 이 혐의가 안 된다는 것을 안 된다는 걸 삭제하라고 이야기했는지 거의 대지 신문으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3시간 반의 회의에 걸쳐서 이 참석했던 7명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번에 징계, 그다음에 이제 감찰, 그다음에 수사 의뢰 모든 것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의 이유도 살펴봤다면 서정욱 변호사님. 외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 배제나 징계권이 왜 잘못됐는지 절차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까? 감찰위원들은?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절차가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처음에 그 감찰 있잖아요. 감찰부터 이게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유역 감찰관인데 그 패싱돼버린 예. 감찰도 이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징계 청구 절차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징계 청구할 때는 이제 미리 사전에 소명 개의라든지 혐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된 거. 그래서 이제 절차 때문에 오늘 이게 만장일치 결론이 났는데 제가 여기서 이게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어떤 겁니까? 첫째는 이제 이게 원래는 강행 규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런데 개정을 했는데 임의로 거칠 수 있는 걸로. 그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변경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일 이상 관보의 그 행정 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임의 절차로 바꿔버린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불법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감찰위원회. 이런 게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외부의 통제. 이게 개혁인데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감찰위원회 안 거치고 바로 이제 임의 절차로 바꿨잖아요. 이거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정의에 어긋난다. 이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얘기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아,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 판단사항은 아니다. 그 직무정지권에 관련되니까. 그 법원의 결정에 징계위 내일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당에서도 반응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 그 법원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곧바로 출근한 것에 대해서. 이 자체는 윤 총장 징계사유 판단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예 징계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아, 예. 저 부분에 논평을 좀 하면요. 예. 저거는 제가 보기 50%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집행정지라는 게 본안에 대해서 징계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 점에서는 이게 50% 진실은 맞아요. 그렇지만 판결문에도 있듯이 우리 판례를 보면요. 본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패소할 게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를 못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 말은 이제 행정부분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다툴만 하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판단해 준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절반 정도는 진실이고 오히려 이제 본안도 약간 봅니다. 집행정지 할 때. 그래서 본안에서 전혀 엉터리 주장, 뭐 불법 사찰이 명백했다. 이러면 이게 본안에서 절대 확실하잖아요. 이럴 때는 집행정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일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도 어느 정도 맞지만 네. 1차 결과를 보면 최종 결과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나중에라도 윤 총장 손을 본안에서 들어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이준석 의원님. 뭐 민주당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오늘 감찰위의 이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장관에게는 일정 부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이 사실 감찰위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정도의 판단을 내렸으면서 절차적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지금 상황을 보면요, 그 선거 때 출구조사에서 이미 10% 이상 이제 이기고 있는 걸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런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선거 안 끝났다, 끝까지 보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거는 본인들 자유지만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정당이 저런 논평까지 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어쨌든 절차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감찰이도 그렇고 법원도 짚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장 징계위에서 그런 부적절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그 어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비긴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뒤따르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게 더 진척적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족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직 수리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족수를 하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고기영 차관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거기다 아까 말했던 교수나 이런 분들 나오기 껄끄럽고 그런 상황 속에 정족주 못 채우면요. 저는 민주당 거의 진짜 이건 망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자체가 퇴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관망하겠다는 자세 자체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오늘 오후 법원의 판단에 앞서서 오늘 감찰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법무부에서도 뭐 반발 혹은 뭐 이게 이거에 대해 설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본인들은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 감찰의 얘기를 어떻게 참고한다 뭐 이 정도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면 감찰의 내용은 참고사항은 맞아요. 그걸 반드시 받아들이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감찰의 내용이 감찰위원회에서 가져온 내용을 참고해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100% 수용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제 감찰위에서 권고사항이 나온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징계위원들도 물론 감찰위원들이 판단한 내용들을 100% 수용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에서 여러 가지 얘기한 내용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참고사항으로 참고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법무부 입장은 이제 감찰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법무부 자체 감찰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돌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들이 과연 감찰위원회에서 감찰한 내용들이 이제 서류화돼서 오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다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징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논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무부 얘기는 윤석열 총장의 요청을 수용해서 징계위를 내일이 아닌 이번 주 금요일 4일로 연기를 하겠다. 그리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법무 차관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 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얘기 좀 중요하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총장 요청을 수용해서 징계위를 3일 뒤로 연기하겠다. 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현정 의원, 네. 저 법무부의 얘기는 저희가 앞서 저희가 쭉 얘기했다시피 내일 징계위가 열릴지 말지도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고경 차관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틀 뒤에 미룬다는 건 그래도 징계위를 강행하겠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명분은 그 윤 총장이 지금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 증인 신청했고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이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제 명분인데 좀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 차관을 임명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고경 차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의를 본인이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차관은 그냥 바로 임명하면 됩니다. 차관은 뭐 인사청문회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바로 오늘이라도 임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관을 임명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예를 들어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한 차관이 없어버리면 문제는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지금 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위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관이 돼야 되는데 차관이 없는 상황에 징계가 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형식적으로는 윤 총장의 뜻을 받아들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징계의 구성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차관이 없으니까 차관을 내일이라도 임명을 해서 그 차관으로 하여금 윤 총장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할 예정인데 저는 이게요. 참 앞으로 보면 굉장히 궁색하지 않는가 싶어요. 아니 세상에 차관을 임명하는데 총장 사퇴용 차관을 임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징계용 차관을 임명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추장관 측근들 몇 명 중에서 뭐 하겠죠? 임명할 텐데 또 이제 문제는 나머지 위원들 구성이 간단치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위원은 공개적으로 이제 명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에요. 즉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그 징계위원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저께인가요? 지금 법원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 나온 분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미 다 해임하는 걸 결정돼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나머지 위원들은 들러리란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본인들의 정말 명예를 걸고 내가 변호사고 검사고 교수인데 내가 명예로 나는 들러리 들어선다? 그거 할 분 세상에 있겠습니까? 이제 이미 짜놓은 지금 시나리오대로 그냥 사람들 임명하겠다는 건데 그런 논리로 하자면 정말 그 징계위원회 된 분들이 본인의 평생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이 명예를 가지고 과연 징계에 참석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저 속보의 행간을 읽어보면 결국 핵심은 후임 차관을 임명해서라도 우리는 금요일에 징계위를 열겠다. 이거에 방점을 두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그 법무부 차관 위원장 대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도 또 이제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기피 신청권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 징계법 17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가 있거든요. 만약에 검사 두 명을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신성식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다. 또는 이제 심재철 뭐 검찰국장이다. 이런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위원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 잠시만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누군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특정에서 어떤 인물이 징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예. 징계를 받는 윤 총장 입장에서 예. 아, 나 이 사람한테 징계를 받을 수는 없다. 기피 신청을 하면 그게 또 징계가 다시 연기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기피 신청하면 이게 따로 판단한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 이제 보십시오. 검사 중에 평검사들은 뭐 거의 90% 이상 대부분인데 그거는 안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일선 검사장급 중에 뭐 이성용 검사장이나 또는 이제 김관정 뭐 이런 이제 이정수 이런 분들 빼고는 또 이게 다 서명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고검장급도 지금 전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고경 차관이 사퇴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검사 두 명을 어떻게 검사장급에서 두 명을 좀 차출할지. 차출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은 바로 기피 신청 들어가고요. 나머지 변호사나 교수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인연이 있다 이런 게 깊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예.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휘몰아쳐가지고요. 이거는 꼭꼭 씹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감찰이 오전에 결론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윤 총장 곧바로 출근도 했어요. 그리고 법무부 2인자인 차관도 전격적으로 사표를 던졌고
이 정도의 흐름이면 그리고 뭐 어제까지 갈 것도 없지만 검찰 2인자 총장 대행도 추장관 만류하고 있고 이 정도 흐름이면 징계위 일단 모레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취소하거나 일단 좀 관망하는 게 법무부 입장에서 맞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런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물러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입장에서 징계위를 어떤 형태로든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지금 만약 법무부 장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징계위를 무기한 연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징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지금의 생각이고 그 생각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온 내용들만 보면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차관이 지금 위원장을 대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차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그걸 또 며칠 연기해서 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법무부 장관 이분에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물러서는 상황 저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결국 금요일 날 징계위원을 강행할 것이다. 물론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누구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 말씀은 지금 추 장관이 중간중간에 생채기니까 약간의 스크래치가 났어도 지금은 열차는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추장관도 승부수를 던졌으니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는 게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이걸 지금의 중단을 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예. 본인이 지금 생각한 대로 금요일 날 모든 세팅을 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위원회라는 게 저희도 정당에서 윤리위원회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결국에는 그 당대표가 아무리 찍어 누르려 그래도 윤리위원들이 명예를 가지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사안에 안 맞는 징계인 것 같다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들이 불참을 통보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의가 계속 연기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요. 저는 2일로 이제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징계위원회가 4일로 이제 미뤄진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의 판단이지 지금 이제 실무자가 전화 돌려가지고 4일날 오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아까 저희가 처음부터 설명했지만은 법학교수 1인, 변호사 1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들의 속해 있을 것 같은 단체인 법학교수회라든지 아니면은 대한변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고 예. 나머지 검사들도 아까 서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눈치게임 비슷하게 1, 2, 3, 4 서로 손들고 지금 안 나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지 저분들이 4일날 기꺼이 나올 것이다. 오늘도 감찰위원회 11분 중에 7분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분이 어떤 사유로 불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 회의도 징계위원회도 참석률이 높을 가능성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저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단 공개가 안 되는 점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 측 그리고 언론 측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물을 겁니다. 4일까지 무슨 대단한 기밀 회의길래 명단이 공개가 안 되냐. 이건 상당한 문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포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의원님. 네. 후임 차관 임명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고경 차관도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면서 핵심 참모인데 그럼 또 누가 또 차관을 이걸 또 수락할지 뭐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겁니까? 뭐 이것도 징계위에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 보시면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몇 차례 인사를 했습니다. 주로 우리가 추미애 장관 측 라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사실 조남관 지금 대행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 들어서서 굉장히 그 빨리 성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검찰국장까지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후에. 그리고 지금 대검 차장으로 갔거든요. 원래 이분이 처음에 임명될 때는 검찰총장을 좀 견제하라고 보냈다라는 이제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조남관 차장이 상당히 좀 소외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 문제가 비롯됐고 고기영 차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법무장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고기영 차관하고 김오수 차관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고기영 차관하고 두 분이서 굉장히 호흡을 맞춰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본인은 지금 재임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재임을 하면서 자기의 라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심재철 국장 그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분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주변에서마저 이 사안 자체를 즉 본인이 어떤 면에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절차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공개적으로 추미애 장관한테 지금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는 장문에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경 장관도 아마 속으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상 이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도 책임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은 이 사안이 정말 윤 총장을 배제할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민주성이 확보하지 못하면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탄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탄핵도 절차가 잘못되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 타당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6시 24분인데요. 제가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던 엄청나게 굵직한 속보들 4개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줄이고 줄인 건데 어쨌든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윤 총장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을 했고요. 이 법원의 판단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세 번째는 여기 보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얘기. 내일 애초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가 이번 주 금요일로 미뤄졌고 법무부는 후임 차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두 시간 동안 참 많은 속보들이 쏟아졌고 저희가 이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고 있는데요. 다시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 감찰위 얘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거죠. 10시부터 시작이 된 감찰위가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났는데요. 3시간 넘게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연기 상태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감찰위원회 내부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7번 쯤 몇 분간 상황을 하신 건가요? 징계위원회 그대로 열리는 건가요? 징계사회 부당성에 대한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식사하러 가야 될까요? 식사하러 가야 될까요?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굵직한 속보들이 쏟아지기 전에 감찰위원회에서도 고성이 있었다. 이게 혹여나 뭐 추미애 윤석열 대리전을 아니었는지 이 얘기도 좀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 네. 이게 지금 감찰의 당사자인 책임자와 실무자가 싸운 겁니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게 아마 실시간 중계됐더라면 뭐 시청률이 폭발적이었을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좀 어떤 면에서 한심하기도 하고 참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감찰위원회는 여러 명이 출석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혁 법무부 감찰관과 그 밑에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리고 이 여기에 파견됐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여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감찰의 최고 책임자는 유혁 감찰관입니다. 자, 감찰관 이거 지금 이 상황을 언제 알고 있었나요?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박은정 감찰관 묻습니다. 왜 보고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박은정 감찰관은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세상에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안이 보안 유지라고요? 모든 것이 지금 다 실시간으로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핵심적인 총책임자인 감찰관한테도 보안까지 유지될 정도라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지금 뭐냐면 사안 나름이지 검찰총장 감찰을 왜 보고하지 않냐고 이제 유혁 감찰관이 소리를 친 겁니다. 그랬더니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날 망신 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감찰 담당관과 감찰관이 두 사람이서 거기서 대질신문을 하면서 고성으로 지금 싸움이 붙은 겁니다. 또 여기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감찰 담당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 이정화 지금 검사의 싸움도 상당히 재밌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긴 하고. 문제는 두 사람의 싸움. 할 얘기 많아요. 나중에 해야 됩니다. 네, 두 사람 간의 싸움을 예. 보면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법무부의 감찰은 감찰관이 담당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감찰관이 모르게끔 감찰 담당관이 몰래 사무실을 차려서 이 감찰을 했다? 과연 이게 합법일까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지금 뉴욕 감찰관이 상관이고 직속 부하잖아요. 부하라는 표현보다는 밑에서 같이 일을 하는 실무 책임자. 근데 장관이 보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상관 모르게 감찰을 한 것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박원천 감찰 담당관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런 게 그 어불성설 궤변이고 경강부회입니다. 우리가 판례 중에 보면요. 소대장하고 중대장 명령이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소대장 말을 따르게 되는 게 판례입니다. 이 말은 이제 상관 두 명의 말이 다를 때는 직속 상관의 명을 따르게 된다. 이게 공무원법이고 판례예요. 그렇다면 이제 박은정 담당관의 직속 상관이 추미애 장관이 아니고 바로 이제 유혁 감찰관. 감찰관은 이제 검사장급입니다. 따라서 저는 뭐 추 장관이 보안 유죄를 해서 직속 상관한테 보고도 안 한다?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명백하게 그 불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감찰 규정을 보십시오. 다 감찰관이 다 이게 지하에 모든 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유역 감찰관을 폐시한 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감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리기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든 감찰이든 직무 배제는 뭘 하더라도 일정한 구체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위법성이 보인다. 뭐 서정혁 변호사님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 감찰에 관해서 최종 지휘권자는요. 감찰관입니다. 감찰 담당관에게 보조하는 자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유역 감찰관이 다 규정에 따라서 모든 걸 권한 행사하는데 이걸 패싱하고 바로 이제 장관하고 박은정 담당관이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이게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서 오히려 이게 직권남용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뭐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 뭐 전체적으로 아니었냐라는 게 감찰이었는데 이준석 의원님 네. 고성에 오간 이유가 하나 더 있었더라고요. 그 이정하 검사 뭐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그 감찰 결과 절차를 본인이 위법하다고 올렸는데 그게 삭제됐다 이렇게 양심 선언한 검사인데 박은정 감찰관 면전 앞에서 삭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뭐 당연히 박은정 감찰 담당관 입장에서는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역시나 결국엔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정화 검사가 그렇다면은 지금 삭제 지시가 없었는데도 자신이 어떤 이유로 삭제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다툼이 일어나기보다는 어쨌든 증언으로서 이제 사실관계가 거의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박은정 담당관이 위로도 아래로도 이런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감찰이 그러면 사실 감찰을 위해 가지고 법무부 내에 감찰위도 있지만은 어쨌든 감찰 담당 조직을 만들어놨는데 왜 조직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고 결국엔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 일을 거의 욕단가깝게 처리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시청자들도 국민들도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왜 이런 무리수들을 둬야 됐었느냐. 그거는 징계 자체가 부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최 교수님, 뭐 감찰위 외부 감찰위가 가지고 있는 자료 혹은 뭐 여기에 뭐 사실상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대지실문급 얘기한 인물들의 주장을 뭐 한쪽을 다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감찰위에서도 일단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총장 징계권과 직무 배제권에서는 위법 요 소지.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찰위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뭐 유법이라고까지 얘기하긴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고요.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지금 예컨대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봤는데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유역 감찰관의 관계에 있어서의 논쟁이라든지 이정화 검사하고 지금 감찰 담당관,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이런 논쟁을 들어보면 사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정 부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예.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내용도 물론 우리가 다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공개된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사실은 전제에 말씀드리면 감찰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내부의 의견이 공통으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걸 추진했느냐 뭐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는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여 전쯤에 곧바로 법원의 판단 이후 출근했던 윤석열 총장이 잠시 뒤에 이프로스 그러니까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출근 뒤에 부재중 업무 보고받았다. 일주일 동안 아까 밀린 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원전 수사 등 현안을 차분하게 보고받을 것이다. 아하, 이현정 의원님. 네. 아, 윤 총장도 어찌... 뭐 다른 의미에서 참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본인이 오자마자 법치주의 단어를 꺼내고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그리고 밀린 일, 현안 업무하면서 수사 다시 들여다보겠다. 뭔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는 듯 뭐 칼을 갈았다는 듯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적절한 겁니까? 그런 표현 있죠. 무소의 뿔처럼 달려나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윤 총장의 행보를 보면 결국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지난번 이제 직무 배제된 이후에 본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다른 총장들 같았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표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어떤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떤 면에서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검찰이 지켜야 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봤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윤 총장 직무 배제가 된 당일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대전지검에서 울산 월성원전 1호기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문서를 파기한 사건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총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감사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보강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예. 바로 그 지시함과 동시에 윤 총장이 업무가 배제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대전지검에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지금 대검 반부패부가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리를 하지 않고. 결국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중대한 어떤 사법 처리를 지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이런 징계를 내렸다는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그동안 쌓였던 일을 살펴보겠다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을 살펴보겠다는 것을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곧바로 좀 절차를 좀 뛰어넘더라도 윤 총장 직무 배제를 시킨 게 원전 수사가 좀 옥죄어 오니까 이럴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윤 총장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아주 시점 자체가 굉장히 어떤 짜맞춘 듯한 갑작스럽게 추미애 장관이 대검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 사안 자체가 보면 결국은 원전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아마 이제 오늘 직무 어떤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받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일상적인 업무 이걸 아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저는 대검의 그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 있잖아요. 예. 이분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시각을 좀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감사 방해죄로 뭐 구속된 예가 없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감사 방해죄는 물론 1년 이하지만 실제 그 증거를 갖다가 인멸한 죄가 있고 또 이제 공용 서류라든지 전자 기록을 폐기한 송계한 게 또 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문제가 되는 예. 이런 중대 사안입니다. 이게 명백한 감사원의 이미 7,000페이지가 넘는 서류에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국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올렸는데 오히려 이제 조서라든지 서류를 보내봐라. 근데 실제 그 원본 조서까지 다 이게 대검에서 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를 오히려 영장을 청구 못하게 막는 거고요. 그때 윤석열 총장은 보안수사 지시 후에 구속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검토 후에 다시 영장을 청구 지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속보 처음 거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근 곧바로 출근하자마자 헌법점심과 법치주의 얘기를 했었는데 출근한 지 한 시간여 좀 채 지나지도 않아서 잠시 뒤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것이다. 추가적으로 어떤 글을 올리는지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면 또 반영을 하겠고요. 대검찰청 출근 뒤에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본인이 자리 비웠을 때 업무를 보고받았다. 그다음에 예, 특히 원전 수사와 같은 현안들을 차분하게 보고받을 것이다 라는 게 대검찰청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입니다. 이 속보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워낙 오늘 파장이 큰 속보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정치권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다음 주제에서 이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